충청북도 옥천 이곳에선 오직 9월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팔심이 좋을수록 유리한 가을 체험? 호두 체험하러 온다 그래서 저도 와봤어요. 체험 좀 해보려고. 가을에 딱 한 번이잖아요. 1년에 수확해서 먹어보려고. 9월 한 달 동안만 수확이 가능한 호두. 이 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만 체험이 가능한데.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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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본인 키보다 큰 장대 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한 아빠들 덕에 우수수 떨어지는 호두. 그런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호두같이 생긴 건 없는데 대체 호두 한다고 뭘 따신 거예요? 에? 아 이게 호두예요. 호두 보였어요? 알미 꽉 찼구만. 모과 같기도 하고 풋사과 같기도 한 초록 열매. 이것이 바로 호두? 요 연두색 껍질을 까면 바로 단단한 호두 알맹이가 쏙 나온다는 사실 알라가 몰라.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. 밤송이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열매 안에 호두가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. 재밌어요. 호두 농사가 워낙 힘들고 재배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 수입 호두에 비해 쉽게 맛볼 수 없는 국산 호두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맛있어 맛있어. 밤 생밤같이 아주 고소해요. 이렇게 따다 하나씩 먹어줘야지 에너지 보충이 됩니다. 호두 먹더니 갑자기 슈퍼맨이 된 아빠. 장대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. 선생님, 거기 왜 올라가신 거예요? 나무 타기의 달인 아빠 덕분에 졸지에 호두 세례 맞은 사람들. 호두가 이만큼이나 떨어지는데 머리 좀 맞는 것이 대수랴. 아이고, 하늘에서 호두가 떨어져요. 내일 아침에 아야. 온몸에 맞아도 마냥 즐거운데. 머리에도 맞지. 정신 바짝 나네. 정신 바짝 차리고 호두 줍기 시작. 그런데 수확했다고 끝이 아니다. 호두는 겉껍질을 깐 뒤 뜨거운 햇볕에서 약 한 달 정도 말려줘야 쌉싸리한 맛이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난다. 이렇게 수확한 호두 소정의 체험비로 한 가족당 40kg씩 가져갈 수 있으니 비록 어깨는 조금 무겁지만 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체험객들. 오늘 다들 횡재했네. 횡재했어. 액션선하고 좋았어요. 이런 거 처음이에요. 무거우시는데. 네, 아, 근데 들만해요. 그래요? 아줌마 파워예요. 호두 따고 호두도 먹고 가지고도 가고. 오. 1년 농사 졌어요.